데이비드 호킨스는 유유상종이라는 정신적 우주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식이 부족하면 빈곤을 끌어들이고 풍요로운 의식은 풍요로운 삶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식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영적 스승들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억눌린 감정이 우리의 의식 수준을 낮추고 내면의 에너지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쌓인 짐을 내려놓는다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클 싱어의 강연을 통해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삶을 더 가볍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더 높은 에너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엔 깊은 뜻이 담겨 있어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광대한 우주 속 작은 행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내려와 여러 경험을 즐길 기회를 가졌죠. 만약 여러분이 내일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내일 비가 올까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바로 이런 기대와 욕심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녀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좋은 사무실을 갖고 싶어. 늙고 싶지 않아. 이런 기대가 생기면서 이렇게 또 하나의 고통이 생깁니다. 무언가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순간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높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예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볼게요. 놀이동산에 간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는 꿈에 그리던 놀이동산에 왔지만 짜증이 나고 속상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이가 여러 가지 기대와 욕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덥지 않았으면 좋겠어. 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 낯선 사람이 옆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와 욕심들이 생기면 아무리 꿈꾸던 놀이동산이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어긋날 때마다 고통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만약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는 가르침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일으키는 기대와 욕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식적으로 경험하지만 모든 경험을 같게 느끼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마다 추운 날과 더운 날을 다르게 느낍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다르게 느끼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모든 것은 각자 자기 나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감정을 느낄까요? 위대한 스승 라마크리슈나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물이 스쳐 지나가듯 단지 지나가는 것일 뿐이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겠죠. 반대로 눈이 너무 작아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말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잠시 머물다가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세상의 이치입니다. 집착이 없다면 우리는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외부에서 끝나면 내 마음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죠. 마치
방울뱀을 보고 순간적으로 무서움을 느끼지만 방울뱀이 사라지면 그 공포도 함께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일부로 얽히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욕심과 기대 때문에 경험을 붙잡아 두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 기분이 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사소한 일인가요? 세상에는 7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인사를 안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지는 않죠. 하지만 저 사람은 나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해. 내가 상사니까 저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해야 해. 라는 기대와 욕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세상이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혼란과 불안을 느낍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는 행복감을 느끼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확인하고 싶다면 날씨, 사람들의 행동, 직장 업무에 대해 온갖 기대와 바람을 품어보세요. 현실은 항상 우리의 기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럴 때마다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과 불편함이 생기고 그 고통은 계속 쌓여가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만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한 기대와 집착에 얽매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넓은 우주 속 작은 지구에서 잠시 머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길어야 80년 정도 머무는 동안 이 멋진 세상을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지 않고 기대와 욕심으로 내면의 쓰레기를 쌓아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은 그다지 즐거운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추위와 더위, 눈 오는 날처럼 다양한 경험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 결혼과 이혼 같은 인생의 큰 사건들도 겪습니다. 세상은 흥미롭고 역동적인 곳이죠. 이곳에선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잠시 왔다가 지나갈 뿐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원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듯 세상의 모든 것들도 계속 변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시 그저 스쳐 지나가죠. 힘든 경험이든 즐거운 경험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사실 그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매번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주는 훌륭한 스승이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경험을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산에 오르는 게 처음엔 힘들지만 다음번엔 더 잘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야구 배트를 휘둘러 보세요. 처음엔 서툴겠지만 조금씩 나아지게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경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떠났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죠. 혹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며 마음 깊이 고통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 사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겪는 고통의 원인은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는 이미지와 느낌입니다. 사건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과 기억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방울뱀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뱀이 사라지면 그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합니다. 실제로 위험한 순간이 끝났음에도 그 경험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뱀을 본 순간의 이미지와 느낌이 계속 떠오르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을 천천히 짚어볼게요. 사건 자체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고 태어났고 팔이 부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은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곧 지나갈 일이니 너무 흔들리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 라고 강하게 반응하죠. 그 일은 이미 일어난 상태인데도 말이죠. 이런 반응은 심리학에서 억압이나 부정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마음을 닫아버리죠. 내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려는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억눌러둡니다.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깊숙이 남아있게 되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받아들이지 않고 억눌렀다면 그 감정은 해소되지 않고 내면에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10년이 지나도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라고 말할 때 과거의 고통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그 경험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고통의 원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분은 소중한 분이었으며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슬픔을 받아들인다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사건 자체는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 전통에서는 시바라는 기간을 통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일정 기간 동안 방문객을 맞으며 슬픔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슬픔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죠. 시바의 목적은 그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찾아올 때 물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을 완전히 느끼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세요. 나무, 풀, 소리, 일출과 일몰, 구름 같은 자연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저항 없이 지나갑니다. 이 경험을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죠. 이것이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경험하되 그 경험이 나를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를 풀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죠. 예수는 이웃과 문제를 풀지 않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속에 쌓인 문제를 억누르지 않고 해결하라는 의미죠. 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들을 미루고 억눌러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깨닫는다면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넓은 우주 속 작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마주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의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를 다듬고 어제의 감정을 오늘로 끌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오늘 악은 오늘로 충분하다는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정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일이 끝나면 그것을 놓아주라는 의미죠. 핵심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들이 가르친 것도 바로 지금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의 일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현실을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라는 겁니다. 신문을 읽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그 모든 일이 나를 스쳐 지나가도록 두는 겁니다.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라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날씨가 기대와 다를 수도 있고 차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듣고 싶던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스스로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그만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멈춰보면 어떨까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로 스스로를 괴롭히죠.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괴로울 이유도 없을 겁니다. 이를 위해 놓아보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이 경험이 내 안을 지나가도록 두고 싶다고 마음먹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억눌러왔던 감정이기 때문이죠. 고통을 느끼기 싫어서 억누른 것이니 이제 그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놓아보내다 보면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사소한 일들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경험을 처리하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더 큰 일들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놓아보내다 보면 내 안에 흐르는 에너지의 움직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에너지는 기분 좋게 마음을 끌어올려주죠. 샥티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영혼의 기운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 에너지가 올라올 때 여러분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삶을 통해 쌓아온 내면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비워내며 마음을 정화하게 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죠. 그 이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가벼워지고 즐거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특별한 반응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저 작은 놀이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면이 평화로워지면 에너지는 점점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고 그제야 진정한 영적 성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에너지가 가득 차오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으니 이제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듯한 자유로운 느낌이 들죠. 내 안에 솟아오르는 에너지 덕분에 삶은 마냥 재미있고 흥미로워집니다. 이 에너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는 40년 가까이 명상을 해왔지만 이 강력한 에너지를 느낄 때마다 너무 큰 사랑과 충만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감정은 때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벅차고 깊은 느낌이죠. 이 아름다움이 내 안을 채우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개별적인 나를 내려놓고 이 아름다운 에너지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치 물에 떠밀려 가듯 이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점차 황홀경과 열반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 안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것들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아름다움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일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시위에 참여하거나 누군가를 돕거나 기부하거나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동의 이유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괜찮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불안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내면이 평온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하세요. 내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에너지가 흐르는지 깨닫게 되면 그 빛을 세상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고통 대신 기쁨과 황홀함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나눠보세요. 성경에서도 등불을 켜서 침대 아래에 숨기지 말고 창가에 두어 다른 이들을 비추라고 하지 않았나요? 결국 같은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내 안의 빛과 기쁨을 숨기지 말고 세상에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흐르는 아름다운 에너지를 세상과 나누어 보세요. 마음이 온전하고 충만할 때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왔지만 결국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한가운데서 작은 공처럼 돌고 있는 지구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듣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